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거문고 연주자이시면서 또 지휘자면서 부산에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으로 다방면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 홍희철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산의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으로 있는 홍희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을숙도 문화회관 저도 몇 번 가서 이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공연장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홍희철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해 그 1월부터 여기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에 이제 짐을 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저희들 그 우리 그 담당 직원들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하고 아주 뭐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부임을 하셨잖아요.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네.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연주는 많이 없지만 네. 그래도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네. 또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어울리는 또 적합한 이런 기획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희철 관장님은 거문고 연주자로 출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또 국악계 또 각광받는 또 지휘자로서 맹활약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이 부산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신 그런 예술가신데 이. 예술가로 그러니까 실제 무대에서는 이 음악가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이 공연장을 맡아서 을숙도 문화예술회관을 맡아서 이 관장으로 또 이렇게 취임을 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악계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산에서는 현장 예술가 출신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최초로 이번에 임명이 되고 취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의 어떤 관심과 기대가 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네. 또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지역 예술가 출신으로서 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안타까움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기관의 또 이제 관장으로서 제가 또 취임하면서 이제 그 당시 예술가로서 느꼈던 안타까움들, 답답함들을 잘 녹여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서로 조금 더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 예술가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다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명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마음 호랍이가 한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관장님의 그 취임으로 인해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 예술가들이 희망을 또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올해 상반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큰 활동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상반기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 을숙도 문화회관은 을숙도 문화회관 일단 자체 그 어떤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을숙도 문화회관은 이제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데요. 네.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이제 고쳐 나가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점검하면서 향후 이제 코로나가 또 잠잠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미리 저희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어떤 우리 또 지금 지역의 예술가들이 또 누구보다 힘들기 때문에 네. 시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예술가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우리 홍희철 관장님은 이 거문고 연주자이시면서 이 국악 관현악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네. 선생님께서 또 책도 내셨잖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악 지휘 관련해서는 책이 그 당시 제가 5년 전에 썼는데요. 네. 저도 놀랐는데 한 권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욕심도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지휘자로 살면서 느끼는 답답함, 아쉬움, 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현장에서 지휘자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지침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한번 이런저런 자료 찾는 걸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 찾으면서 한번 이렇게 책을 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네. 뭐 국악 지휘 이야기라는 제목에 좀 재밌는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특히 서양 음악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합창이나 서양 쪽에 있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국악 쪽의 그런 분위기의 곡들을 지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이 또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단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단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분들한테 특히 또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책을 또 쓰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재미있는 국악 지휘 이야기. 참 네. 쉽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지휘라 하면 어떻게 서양의 스타일이잖아요. 엄밀히 네. 따지면 그것을 우리 국악에서 차용해서 좀 더 이 국악의 정서를 가미해서 국악적인 새로운 지휘법을 우리 또 홍희철 선생님께서 또 착안하셨고 또 오히려 이 책을 서양 지휘하시는 분들이 또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악의 이 저변을 넓히는데도 일조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 선생님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 을숙도 문화회관을 또 이끌고 있는 수장이면서 또 전에는 또 부산 시립 국악관현악단을 또 이끌었고 또 지휘자로 예, 부지자로 이끌었죠. 네. 그리고 또 이 부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이끌었고 또 그 전에는 진주 시립 국악관현악단을 네. 이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어찌 보면 부산 경남 쪽 이런 국악계 문화예술계 우리 또 관장님께서 바라보는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지역에는 또 우리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다양한 또 국악 공연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나 그리고 국립부산국악원 네. 그리고 경남에 유일하게 있는 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네. 나름 아주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인적 자원들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이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하는 모습들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더 많이 좀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이 고용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관장님 말씀 속에 예, 부산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런 사랑이 묻어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이 어찌 보면 수도권 중심의 이런 문화예술 그 활동들이 사실 이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어찌 보면 또 그 부담 이런 곳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장님의 그 일련의 활동들이 참 중요하고 이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예술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많은 그 예술인들이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사실은 많이 어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제 수준 높은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잘 이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보듬어 주지 않은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네. 어디로 다 빠져나가냐면은 서울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수도권에서는 당연하게 반대로 이제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올라온다 생각하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우수한 우리 예술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참 지역이 좋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술가들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움 네. 어떤 그런 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서 또 이렇게 후진들 양성하고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네.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홍희철 관장님께서 1월에 또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지역 후배 예술가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큰 기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끝으로 우리 관장님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내년이면 저희 을숙도 문화회관이 이제 개관 20주년을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을숙도 문화회관은 위치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낙동강의 가장 끝자락이 바다와 맞물려지는 그곳에 모래톱 위에 만들어진 조그만 섬이 있는데 모래톱 위에 만들어져 있는 그 섬 위에 지어져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자체가 저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접근성이 좀 부산에서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을숙도 문화회관을 오히려 그것을 더 상품화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철새 도래지거든요. 네. 을숙도에는 아주 정말 자연이 살아있고 생태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녹아내어서 좀 멋지게 이 을숙도 문화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을 좀 빛을 내게 하고 싶고요. 또 특히 사하구 주민들이 또 문화적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아까 질문하셨는데 내년에도 올해 우리 부산에 가덕 신공항이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은 가덕 신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또 내년쯤이나 올해 말쯤에는 가덕 신공항 이제 유치에 어떤 축하하는 그런 어떤 기획 공연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 부산은 또 한반도에서 제일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늘 평화와 또 어떤 자연을 또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여기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은 특이하게도 2002년도에 북한의 그 응원단이 네. 아시안 게임 응원단이 배를 타고 망경봉호를 타고 이게 부산의 사하구 다대포항에 정박항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주 부산에서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왜냐 북한의 이 큰 배가 우리 부산에 그것도 다대포 사하구에 정박을 하고 아주 또 부산의 평화를 그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긴 해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에 20주년을 맞아서 네. 좀 이렇게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남북 교류 문화 교류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 아, 멋집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망경보호가 원산에서 출발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원산은 부산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2의 항구 도시고 네. 교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원산시, 북한의 원산을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평화적인 그런 화해 무드를 우리, 저 지방에 있는, 부산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을숙도 문화회관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도, 또 하나의 모범이 되지 않겠나.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혹시 하시게 되면, 이게 사업이 혹시 성사되면 우리 남상일 선생님이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구두로 계약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저도 네. 알고 있겠고요. 또 우리 네. 관장님의 그런 일련의 활동들 계획에 저도 응원의 박수를 힘껏, 보내
보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검은고 연주자면서 국악관현악 지휘자로 또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홍희철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그 힘 있는 그 모습 늘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홍희철 지휘자가 이끄는 초용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아리랑 환상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